1호 리자가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서 이게 각도가 살 나오면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같이 봐줬어요. 요 높이는 이렇게 봤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뒤에서 살짝만 한글에 우리가 한글 쓰듯이 밑으로 약간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맞게끔 되어 있으니까 잘 맞춰주세요. 말씀 설자가요. 이렇게 보면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요거보다는 요가 조금 더 올라가 있네요. 자, 여기서 나오면은 요거 나오면은 안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쭉 내렸을 때요 지점하고 여기가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자, 저는 길이를 요 안쪽 요로 해서 이 길이를 맞춰 줬어요. 이 길이와 이를 같게 간격을 띄워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맞추시고 요 부분에서 쭉 긋게 되면 원본을 보면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어요. 잘 살피세요. 자, 물결밭자가 어렵죠. 여기서 쭉 긋게 되면 이렇게 요 부분하고 일직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올라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줬어요. 이 부분하고 이 간격을 같이 맞춰주고요. 여기서 쭉 긋게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게 되죠.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해서 쭉 긋게 되면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일직선 되면서 여기가 약간 나와 있죠. 밑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은 거잘 살펴서 써보시고요. 요 공간보다는 요 공간이 넓어야 되겠고요. 자, 쭉 긋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거 튀어나가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건질 증자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죠. 여기에서 쭉 긋게 되면 요 중심하고 이렇게 그면 요 위하고 맞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요 재방변했을 때요 부분이 이렇게 간격을 요 가운데에서 맞게끔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서 요게 보면 두 개가 거의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보면 약간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일자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쭉 긋게 되면은 이 갈고리 구, 갈고리가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요걸 잘 살펴서 써보시기 바래요. 네, 간절할 간자는 여기서 보면 약간 앞에가 나와 있죠. 요 중심 코를 그리게 되면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닿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약간 뒤로 나와 있으면서 여기 조금 더 뒤로 나오고 조금 더 뒤로 나오고 일자잖아. 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각도가 같아야 안정감이 있고요. 요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서 쭉요 갈고리 구자에서 긋게 되면 이렇게 요 부분하고 마음심 요점두 이점하고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점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일직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가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간을 띄워 주셔야 되죠. 자, 요 지점하고 이렇게 맞아 있고요.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게 되어 있죠. 여기하고 일직선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오신 상태에서 알을 품은 거, 닭이 알을 품은 거 마냥 이렇게 배가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지, 잘못하면 뭐 이렇게 깨지지 않게 동그랗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기서 올로가 있지요. 이 글씨의 포인트 중심선은 저는 여기에서 잡아줬어요. 이렇게 잡아줬어요. 잘 맞춰서 써보세요. 말씀문자가 이렇게 출봉점, 이거 보고 우리가 출봉점이라고 그러죠. 예, 봉자, 봉자는 칼날 봉자, 날카로울 봉이라고 그러죠. 예, 출봉점. 예, 봉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요 공간이 띄워 주셔야 되고, 여긴 좀 더 넓지요. 예, 넓으면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요 지점하고는 여기하고 일직선이네, 이렇게 하면서 간격들을 잘 맞춰 주시면, 저는 요 길이와 봤을 때 요렇게 맞춰 줬어요. 간격을. 그리하면 이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네, 안일빗자가 재밌게 되어 있네요. 거의 이거 보면 요거보다 약간 내려오면서 이게 쭉 긋게 되면 오른쪽이 올라가 있지요. 예, 올라가 있고, 요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쭉 긋게 되면 요 지점하고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일직선이네. 자, 요 두 개가 보면은 이 점 자체가 요거보다는 요 오른쪽이 약간만 올라간 듯하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길 보면은 여기는 거의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되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거의 같이 되어 있죠. 예, 가운데 중심으로 쭉 굽게 되면 여기하고 꼭지하고 여기하고 중심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려 긋게 되면 요 부분하고 맞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요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연면법, 이렇게 해서 거의 일직선상에서 되어야 되겠죠. 뭐 지역구, 구역구 이러죠. 예, 가틀렷자가 재밌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만 나와 있어요.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내려와 있네요. 내려와 있고 가운데로 꺾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맞게끔 해주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글씨의 균형을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니까 균형이 맞게 되죠. 자, 여기는 반드시 필자 쓰는 건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듯이, 자, 여기서도 이게 짧게, 이 부분이 길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잘 살펴보세요. 이거 잘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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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으면 이 길이들이 거의 이렇게 나와 비슷하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자, 여기 보면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일직선 나오고, 중요한 것이 포인트 가운데에서 요로 맞아 있죠. 요로 맞아 있고, 요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 예,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시작하는 요 중심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같이 맞춰 주었고요. 여기도 이렇게 맞춰져 있죠. 자, 여기는 여기보다 이게 약간 내려와 있는 점잘 살펴서 쓰시고요.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쭉 내려긋게 되면은 여기서 약간만 안으로 두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쭉 내려걷을 때는 요 뒤에가 약간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각을 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께서 글을 쓰시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각을 재드리는 거지, 제가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임서는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쭉쭉쭉 써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임서니까 우리가 미술에서 아그리프, 태생을 하듯이 그렇게 잡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글을 쓰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 부분은 이게 기초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활 원자가 초서죠.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여기 약간 내려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요 지점하고 쭉 굽게 되면 여기하고 일직선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약간 내려온 듯하게 해 주시고요. 자, 요 부분이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예, 봤을 때이 공간이 넉넉하게, 자, 여기서 쭉 올라오면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는 일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앞에서 이렇게 일자로 여기하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긴 조금 나와 있네요.